밑으로 마을까지 간다. 좋습니다. 왔어. 전진하라고. 엄청 오는데? 쳐야겠다 이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개구산 나타났어. 첩자구나. 내가 지금 디리뷰를 안 나와서 저기 있는데. 튀어! 튀어! 한 대 치고 튀기. 예. 오케이, 저 핑으로. 개만아, 끄고. 정말 많네요. 이제 쫓아온다. 괜찮아. 어차피 나 안 떨어지는 법을 알고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장소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싸울 수가 없어. 저 누이의 여신 있는 대로. 떨어졌다! 이런. 아이씨. 떨어졌잖아. 누이의 여신 쪽으로 떨어지려는데, 아이, 잘못 떨어져가지고. 결국 죽었네. 황평? 아, 별론데. 그러니까 하필 떨어져도 황평은 좀 별로다. 안 해. 초원에 뛰어야지. 아래. 황평 갈 건가? 잠깐, 황평이 전쟁인가? 아닌데. 이건데. 신화는 서대륙인데요? 저도 서대륙이고요. 본캐가 중요하죠. 본캐 하세요. 나 바깥에서 넘어가야겠다. 신화는 서대륙인데? 신화 패밀리? 아이고, 잠깐만요. 그럼 저는 그냥 탈퇴하고요. 아, 이거 괜히 한대.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2분 뒤에 저는요 뭐 옮기면 뭐 이거 저 좀 알아보고. 여기 근처가 주거지역이겠지? 그쵸? 맵이나 좀 한 바퀴 돌다가. 지금 초원의 땅 가려고. 초원의 땅이 재밌어요. 거기가 이제 되게 사람들이 다 거기 농사 짓는 데라서, 동대륙이. 초원의
그땅 거기 가자니까는 그좀 저분들 흥분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내 말이 안 들려. 일단은 포탈 타려면 1분 넘었거든요. 1분 넘게 남아가지고 우리 좀 한 바퀴 돌게요. 초원에 뛰어오면 땅이 짱인데 진짜 딱 한 명 두 명 자꾸 도망가고 막 은신하고 숨기도 편하죠 거기는 그죠? 좀 놀다가요 놀다가 방종을 하고 도망가네 폐단지기 여기 잠깐만 여기 마크 한데 어디지? 아 저기다 오케이 됐다 어 어디 갔어? 어 어차피 뭐 몇 대 치면 주는 건데 뭐 무빙할 필요가 뭐 있나? 길을 잘 모르겠네. 여기로 가야 되나, 이렇게? 좋았어. 이제 이거 보내고. 저는 이제 초원의 땅으로. 뒷모래 톡 가야 돼, 그럼. 저 어디 갔냐? 아 근데 방금은 내가 그 뭐야 덮치기하고 그 다음에 내리꽂기하고 어둠의 일격 해가지고 에너지를 딸핀데 그거 뭐 움직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몇 대 쏘면 되는데 딸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뭐 움직여서 뭐해 평소에? 아 평소에는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 그 어? 비밀의 빈님이 말한 게 평소에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평소에라고 말을 바꾸고 그래야 그런가 봐 일단은 초원의 땅으로 초원에 뛰구나 먹방 안 하시나요? 먹방 아까 했는데요 생방송으로 맨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방울량 방울군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오. 야, 얘 들어가. 오, 고양이가 상태 이상 거네. 어이가 없네. 처음이야. 고양이가 상태 이상한 거네요.
어메. 야야. 모비 때리면 어떡하냐. 쫓아온다. 알았어. 알았어. 야, 쫓아와. 화났나봐. 알았어. 이런 못 찾을 거 아니야. 이런 못 찾을 거 아니야. 성직자? 에, 한 번 죽였는데, 그러면. 황금이 몰라나? 알았어. 어! 못 박혔지? 61m인데? 못 박혔지? 아이씨, 이런. 쏘. 이거 뭐야? 야! 어메,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메, 뛰어! 아씨. 쟤한테 죽으려고 그러네, 이제. 뛰어! 45라면서, 그러게. 템이 너무 후져서 그런가? 아, 속상하네요. 벌써 다시 한번 도전 오늘. 예. 근데 쟤는 그거 먹잖아, 막. 자기 힐 쓰고 막. 약 먹잖아. 내 약 안 먹잖아. 약 먹을 약도 없지만. 입니다. 남자라면 떳떳하게요. 약 안 먹고 떳떳해야지. 아, 온다. 아이, 저거 걸려버렸네. 아, 저 친구가. 이게 저 친구 지금 굉장한데요? 걸려버렸네. 자. 그럼 째야지. 피도 반피밖에 없는데. 저기 간다. 다시 한 번이. 죽었어. 복수해 주겠어. 그래도 나의 고양이 잡았잖아. 고양이 잡아도 된 거죠. 지금 자존심 싸움이야, 지금. Alright. 어메! 은신. 어메. 떨어졌네. 어이, 뭐야. 어이, 모비. 간다! 아, 왜 이렇게 에너지 안 다니? 야, 뛰어! 뛰어! 아, 죽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에너지가? 2,000원 받았는데, 한 번에? 죽었어. 이 근처였죠? 오, 뭐 에너지 이렇게 많이 달아? 아, 잘못 눌렀다. 못하는가 봐요. 저 템이 좋은가? 근데 내가 먼저 덮치기로 덤볐는데
왜 내가 매주 걸렸지? 성직자야, 성직자. 어디 있어? 이 근처였는데. 우리 편인데. 어디 간 거야? 갔나? 일단 덮치기 한 다음에 내리꽂기 어둠의 일격 해가지고 반피 빼고 그 다음에 요걸로 발 묶고 뒤로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격하려고 그랬는데 저기다 뒤로 가게 안 됐어. 아닌가? 뒤로 가기를 했는데 매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뒤로 가기 안 먹었어. 그리고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면 질 일이 없겠네 그러면. 그죠? 질 일이 없겠어. 아닌데? 아닌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일로와, 일로와. 죽었어. 죽었어. 예, 맞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우리 망고군. 좀 비겁하지만 몹하고 붙었을 때 하겠습니다. 몹하고 붙었을 때 좀 비겁한데 받아라! 몹하고 붙었을 때 야 받아라 받아라! 이 자식 도망가지마 올라와 쫓아가 주겠어 죽어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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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잡았어 복수했다 요렇게라도 튀는 거죠, 그러고. 이게 더 열받죠. 아, 복수했어. 말처럼 신경 턴타 치고 못 잡으면 활짝 접어야죠. 아니, 근데, 그래, 말대로 덮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꽂기 하고 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덮치기 하자마자 은신 걸, 아니, 매주 걸었잖아. 근데 뭐 어떡하라고. 너무 팬클럽인데도 저렇게 시비를 거니 자꾸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컨을 보여주는가 말로만 조절해줘 짜증나게 응? 절묘한 센스 한번 말 좀 해봐봐 본인이 한번 그렇게 잘하는 본인이 한번 말해봐봐 이분은 왜 이렇게 편하게 서 있어? 아, 이거 움직인다. 이거. 움직이는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쭉, 어! 어, 나 봤나? 안 바뀌었지? 어, 좋았어. 이거 봐, 에너지도 잘 안 달잖아요. 지금 다 했는데. 이거 켜도 뭐, 달겠어. 템이 후져 완전 거지야 템이 이거 잡아야지 잡았다 나 못 봤나? 아 이거 도망간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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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대상이 없습니다. 아 은신을 했었구나 타겟이 풀렸네 올라 죽을 때까지 잡을 거야
아이씨. 좋았어. 오케이. 못 판다 그냥 못 판다. 안 맞았어. 올라, 올라. 어디 가? 아이고. 잡겠는데? 아, 졸로 가네. 별로 가네요. 어쩔 수가 없구만. 추적자 됐네, 추적자. 일단 컨부심 부리던 짜증난 애는 강탭으로 할게요. 이거 뭐 팬이 뭐 이래. 팬이 못한다고 막 시비 걸고 짜증나게. 뭐해라 뭐해라 다 알겠는데 좀 그 뭐야 입장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뭐 하고 있는데 못 잡았어. 못 잡을 수도 있죠. 그죠? 뭐 내가 뭐 프로게이머야 뭐야. 그냥 재미로 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뭐해라 뭐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잡는다. 뭐 그렇게 하면 못하면은 뭐 접어야지 뭐 이렇게 막 계속 그렇게 말하면은 하다못해 이런 말이죠. 칭찬을 세 번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게 했어요. 솔직히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비밀의 비님도 똑같아요. 비밀의 비님도 뭐해라 뭐해라 계속 그런데 솔직히 기분 나쁘죠. 짜증나고 삑사리 날 수도 있고. 비밀의 비님도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짜증나니까. 오케이.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제일 뭐. 다 이렇게 잡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어제 안 오셔가지고 좋았어. 은신 캐리. 그리고 어차피 추적자라는 캐릭터 자체가 1대2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뒤치기 하는 캐릭터, 뒤치기 하는. 요람은 좀 무기 맞추고 갈라. 가서 막보는 보는 잡았는데 데미지가 좀 안 나왔어요. 데미지가 영 안 좋더라고. 이거. 좋았어. 네, 설정이입니다. 못 잡을 수 있지, 뭐. 그리고 솔직히, 뭐야. 뒤치기 선빵 쳐가지고 내가 못 잡은 게 더 많나요? 아니면 잡은 게 더 많나요? 잡은 게 더 많잖아. 걔는 템이 좋은가 보지. 그거 가지고 뭐하니. 게임하세요. 얼마나 짜증나는데 듣다 보면. 다 뽑아 그냥. 그거 내가 모를까? 이거 나도 게임하는데 스킬 모르겠어요. 뭐 물러서기 이런 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거지. 그리고 활쟁이가 뒤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밀의 집비님 말대로 20m. 아이고 누가 이렇게. 아이 룰라. 아 이런 방풀당했어. 누런캐드한테 방풀당했어. 아니야 누런캐드한테 방풀당했어 지금. 그래도 살았다. 누런캐. 아까 누런캐 닉네임 같은 분이 나보고 서리 가랬거든요. 이거 방풀 당했어. 방풀하려고 서리 가랬구만.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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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스 얘는 뭐야? 야야야 어어어 도망가 도망가 아 죽어버렸다 아 나 이제 물약도 없는데 아이고 야 아이고 죽었다 아씨는 일로와 누렁캐 일로와 방풀하려고 가라고 그랬구만 어디갔어 누렁캐 나갔나? 저기 있네 아 방풀하지 마세요 짜나니까 강태불로 캐야지 자 누렁캐든 강태불래 이거 적당히 해야지 이거 자 갑니다 그니까 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잡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지 저기 방풀 방송 보면서 딱 와가지고 잡는 건 좀 양치죠. 아 얘네 오토야 오토 잡을 필요가 없어요. 방풀은 방송의 숙명이죠, 그죠? 그래서 방풀 당하면 이제 짠나니까는 막 강태불레 하고르죠 다들. 얘도 오토야 이거 오토 죽여봐야 요즘 오토 좋아가지고 죽이면 그대로 다시 가요 둘러가자 여기 나 들켰으니까 어 왜 이렇게 느리거 아. 아 저런 거 다 오토더라고 아까 그리고 뭐 비밀의 빈님 말대로 아까 말하다가 망겠는데 말하다 좀 방풀 당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 20m 거리 25m? 25m를 유지하면 좋죠 그러면은 최고의 데미지가 나오니까 고정 사격에 그리고 타겟에 다 키면은 당연히 25m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20몇 미터로 거리를 벌리잖아? 그럼 도망가면 못 잡아 거기서 뭐 한 2m만 도망가도 뭐 사정거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덮치기 한 다음에 이거부터 하는 게 그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근데 덮치기 하고 내리꽂기 하고 어둠의 일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판금이라도 한 반피 정도 다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쏘고 그 다음에 충격 화살 쏘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뭐 고정 키고 막 이거 연사하든가 그런 식으로 잡는데 하여튼 너무 멀면은 뒤치기 할 때 이게 도망가면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꾸 계속 뭐 나한테 뭐, 활쟁이야, 뭐 어쩌니, 뭐, 뒤로 해야 되니, 뭐 25m를 지켜야 되니, 20m를 뭐 해야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지금 추적자를 하시는 분, 주캐가 추적자이신 분은 느끼실 겁니다. 25m, 거리 벌리면 좋지, 당연히. 최고의 데미지가 들어왔는데. 8m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거 뭐야, 데미지도 깎여요. 그거 내가 모르나. 근데 그렇게 하면 도망가니까 문제죠, 도망가니까. 도망가면 못 잡아요. 특히나 날아가면 못 잡아. 근데 격투 같은 거 있는 애들은 땡길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 땡기는 게 있나 뭐가 있나. 매질하고 해봐야 기절시키는 거 덮치기 하나밖에 없는데. 게다가 만약에 방울로 가둔다 해도 도망가는데. 그럼 시전하다가 멀리, 멀어지면 뭐 끝인데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8m 안쪽으로 들어오면 데미지 깎입니다. 다 알아요, 나도.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게임을 인벤으로 배운 거랑 아 인벤에서 정보만 뭐 글로 하는 거랑 직접 이렇게 뒤치기 하는 거랑 틀린 거죠 그죠? 직접 뒤치기 하면서 느끼는 거랑 보자 보니까 징징 대신에 그러면 윌리엄 니가 꺼주면 되죠 꺼주시고요 예예 니가 안 보면 되지 도망갔네 윌리엄 뭐야 이거 얘도 아케이지 방송하네 니가 안 보면 되죠. 저거 말로 도망갔네. 징징대는 게 아니라 계속, 막, 내가 징징댔나? 계속 뭐 어쩌니 저쩌니 계속 나한테 징징댄, 먼저 징징대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윌리엄, 너는 방송하면 안 되겠네. 너는 방송하지 마. 라고 말을 해도 나갔죠. 안 보면 되죠. 마음에 안 들면.
징징이 아니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도망가면 못 잡아. 25m에서 막 쏘다가 도망가면 뭐 어떻게 잡아. 어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잖아. 자기 그 동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뭐 나는 그냥 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좋았어. 그죠. 사냥하는 거랑 쟤는 틀립니다. 사냥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멀리하고 다 좋죠, 그러면. 근데 이제 떼장할 때는 어차피 뒤에서 막타 이렇게만 치면 되니까요. 앞에 나설 필요가 없죠, 떼장할 때는. 거리 벌려 그런 거. 아, 이건 동대륙이라서. 제가 서대륙이잖아요. 동대륙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주인 누렁캣. 가문비 나무 묘목. 주인 누렁캣. 오, 방풀 환자의 최후. 방풀 환자의 최후. 근데 있죠. 예. 그 말을 할 때요.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지 마시고. 이거. 잘하지도 않은데, 웹캠. 아, 이거요? 그, 뭐야. 어차피 남의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동대로 거니까. 로즈마리 누렁캐. 좋았어. 방풀한 사람의 처음입니다. 예. 로즈마리 누렁캐. 대나무 묘목 누렁캐. 좋았어. 몸만 잡던 사람하고, 예, 뒤치기 직접 실전이랑 다 틀려요.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밀의 맨님.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누렁캣이 올 것 같은데. 1대1도 그냥 딱 결투 신청하고 딱 땡 하는 거랑 같나. 이건 뒤치기인데. 일단 잡아야 되는데. 대나무 묘목 누렁캣. 다 누렁캣이야. 크, 신난다. 보면 오겠지. 근데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강태를 당하면은 비로그인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볼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 약간 그 IP가 저장돼서 이런 거. 누렁캣. 싹 다 누렁캣이야. 아, 왜 방풀을 해, 그러게. 어? 방풀을 왜 해? 그냥 시청자분이고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방풀을 해서 그냥. 그니까, 요렇게 허수아비랑 허수아비 사이에 두면은 이게 서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노린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노리고 또 내가 다 서리를 하지. 그다 중요한 건 동대륙 거라는 거. 서리가 전혀 안 된다는, 그 서리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야, 여기도 누렁캐님이. 위장 낚시죠. 누렁캐님 집 좀 볼까요? 방풀이죠. 누렁캐씨. 아우, 누렁캐님이 이렇게. 집이 괜찮습니다, 예. 누렁캐님 요것도 했어요. 아우, 이거. 이분 마인크래프트도 좀 하셨나봐. 누렁캐님이 이게. 마인크래프트 하셨나봐요. 여기서 신봤다 우리 누렁캣님 걸 다 그냥. 오! 이것도 누렁캣님 거 같은데. 그렇지. 역시나 누렁캣님 거 다 뽑아 그냥. 설인데 뭐 다 안 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안 자란 거 뽑아서 가져도 상점에 팔면 돼. 다 돈이야. 노동력 뭐 남아 도는데. 아, 여기 우리 누렁캣님 이거 등짐. 응? 아까 나 등짐 못 뺏었는데요. 등짐 못 뺏었는데. 아, 여기 누렁캣님 거 다 있네. 여기 이분이 방심하셨어. 누렁캣님이요, 여기 가서 초원에 띠 여기 가서 처리하라 그래서 시켜가지고
했는데 본인께 처리당할 줄은 몰랐겠지. 네, 추적자입니다, 추적자. 왔어, 일로 와. 뭘 또 찾으러 왔어요, 이거.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어, 뭐야! 잘못 눌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스킬 빠져버렸네. 스킬 빠져버렸어요. 됐다. 어, 저 자리 좋다. 아, 이 스킬 빠져버렸어. 이거 빨리 딱 클릭하려는데. 괜찮아. 계속 몰래 가세요. 몰래 가서 가면 돼. 어디 갔어? 됐다. 그냥 얼트 3를 누를 거야. 야, 또 갈 거야, 나. 또 갈 거야. 아, 방포를 왜 그러니까. 아, 제가 더 열받죠. 나 방패로 당했는데. 아닌 척 가라고 한 다음에 나 죽인 거 아니야.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자, 노랑캐님, 어, 고양이 죽이고. 아, 방풀을 해. 싸하게. 방풀을 하세요. 나 여기 있는지 모를걸? 야, 빨리, 이거 주대대! 주대대! 튀어! 주대대, 이거. 아, 나 이거 없는데. 맞네. 아우, 날개가 안 펴져. 좋았어. 튀어. 어, 날틀이 불발됐어요. 쫓아온다. 미안하지만, 저는 포기란 없는 사람입니다. 네. 포기란 모르는 남자. 여기가 좋은 게요.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데 뒤가 많아가지고. 자, 요걸로 하면 또 달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됐다. 좀 있으면 이제 요것도 켜지죠. 여기네요. 찾았어. 찾고야 말았어. 찾고야 말았는데. 자, 뛰어. 가자고. 찾아오시는데요. 예. 오시는데요. 예예. 아니, 아직 혼자요. 지금 본인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예. 고군분투 중이십니다. 아, 여기 왜 방풀해가지고. 좋았어. 자, 여기로 지나갈 거 그냥. 여기 저기. 어, 친구 왔나 보다. 여기 있는 걸 알아내면 이건 분명히 방송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 몰라. 안 본다. 안 보고 있을 때 나는 다시 갔어. 빨리 뽑아! 한 개라도 더 뽑아! 한 개라도 더 뽑아! 발 묶였네. 여봐, 선빵인데 저 사람도 나 못 잡잖아. 똑같은 거지, 뭐. 그죠? 나보고 못 한다는데 지금, 누렁캐 저분도 선빵인데 나 못 잡잖아. 지금. 계속 지금 털리고 있잖아. 뭐야,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어, 망고 왔다. 아, 망고. 아이고, 그랬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튀어! 아 많이 왔네. 바둑이 누렁캐 다 왔네. 그래 죽여 그냥. 자 갑시다. 나 여기 가지 그러면. 자 왔다 갔다. 아 레아 욕은 하지 말고. 아무리 비매너라도 나는 욕 안 하잖아. 솔직히 방불 당하면 좀 욕나고 짜증나는데 뭐 욕할 필요 있나 뭐. 아 마득히 누렁이 다 왔네. 그죠 선빵 쳤는데 저 사람도 다 못 잡잖아. 친구들이 와서 잡은 거죠. 그죠? 도망가면 못 잡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어이구. 있어. 아. 에이, 저거는 뺑글뺑글 도는 사람이구나. 이건 뭐 당나귀 죽이고 아 이거 분쟁지역에서 이렇게 여기 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런 사이에 분명히 한두 개 있어요. 있다. 역시 있죠. 좀 이따 또 오겠지 뭐. 도는 거 궁금하면 추천 절차.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궁금하면 추천 절차. 쉬운데 이거는. 아 신난다. 아 이거 얼마나 소리 한거 이거 정말 간다는 거예요. 어 되게 쉬워. 저 봐 바로 앞인데도 못 잡잖아 지금. 와 어우 본캐로 왔어. 어우 본캐로 왔어요. 뭐야. 아, 두 명 왔구나. 알았어. 다시 가지 뭐. 흉가차 한 거 맞는데. 아, 진짜 쉬운 거가 있어. 추천 절차 한번 알려드릴게요. 추천 절차 좀 해줘. 정말 쉬운데. 이거 남은 거 다 가져가야지. 그냥 갈 순 없죠. 저기 있다. 안 보이겠지? 좋았어. 나 본 거 같은데. 아, 봤어. 아이씨, 이런. 뛰어! 좋았어. 쫓아오네. 아, 왜 그래? 왜?
아 왜? 빨리 빨리 이거라도. 아 누이 계신 누이.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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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좋았어. 일단은 그 뭐지 넘노키를 넘노키 누르면은 자동으로 앞으로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옆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A키 A키 누르면 돼요. A키에다 동전 꼽으면 돼. 좀 쳐주고. 자, 여기가 제일 재밌다니까. 여긴 서류할 것도 많고요. 제일 재밌어. 자, 다 같이 댄스 타임. 자, 야. 딴딴딴. 얘는 랩도 낮은 애가 쫓아와. 왜? 어, 나 클릭하고 있네. 아 이런 안돼 안돼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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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 가냐? 아이씨 이런 안돼. 좋아 뛰어. 아유 이런. 어우 뭐 이렇게 딜이 좋냐 화살이. 아이쿠. 돌아가네요. 노래 걸렸네. 괜찮아, 저로 가면 돼. 누런캣 갔겠지? 누런캣 갔을 거예요. 아, 저 방울은요, 환술의 방울도 있지만은, 그 뭐야, 그, 저 누이 여신, 저 여신상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싸우면은, 저렇게, 그, 저 석상에서 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아, 본인이 털어달랬어, 근데, 누런캣. 본인이, 본인이, 어? 초원에 거기 가서, 서리하세요 이래가지고 서리해 드려야죠. 서리하세요. 나 가기 거기로 가게 한 다음에 날 죽이려고 그랬죠. 역으로. 아, 아무 죽어도 돼요. 다 캐면 되니까. 누이 방울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시청자분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본인이 설해달래가지고 뭐 어떻게. 요날트를 좋아요 진짜. 계속 오래 떠있을 수 있어도 되게 좋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요거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누렁캐님 집이 또 어딨나. 누렁캐님 집을 찾으러. 이 근처 같은데? 운신할 필요는 없겠죠? 가셨다니까. 집이 일단은요, 그 노랑캐님 집은요, 옆에 그 나무 상자가 크게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원정대 얼마 없어요. 몇 명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원정대라서 한 7, 8명 있나? 어메! 아, 왜, 왜, 왜? 자, 어우, 뭐야! 방막했어? 계산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우, 땡기네. 아, 죽었다. 언제 봤지? 방풀 아니야, 이분도? 3분 동안은, 3분인데요. 3분 동안 떠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알텔로. 몰라, 뭔지. 전사 같은데?
뭐야. 전사 맞네. 여기 있구나. 알았어. 돌아가야겠다. 은신으로 가야겠네. 날 보니까는. 시간 제한이 있어. 안타깝게도. 위저드는 전쟁 잘하고 있나? 거기서? 타는 나대로. 아, 이거 자꾸 걸려. 아니야. 아, 나 여기 오고 싶은데, 여기 가자고 말했는데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왔어. 마린 오프라에서. 여기가 짱인데. 여기서 내려 돌아가겠다. 이렇게. 평평 다 왔어? 그렇구나. 왜 이렇게 높나요? 이거 뭐 거의 선빵 싸움이야. 선빵 못 때리면 거의 죽어. 사람만 적당히 있어요. 좋았어. 가자. 이거 아닌가? 이거 소리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보네. 아, 초가집은 이게 큰가 보구나. 결제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 적당히 딱 있어요. 있을 만큼 있어요. 이거 뽑을 수 있나? 진행하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볼까? 아, 이거 남의 거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남의 거 할 필요 없나, 그러면. 나 이거 뽑는 건 줄 알았는데. 아, 뽑는 게 아니네요. 나름 축섭이에요, 여기. 비율도 알맞고요.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비율도 알맞고. 나름 축섭이에요. 오호, 아, 피자 구이잖아. 이거 동대문 싸운 거면. 동대륙은 여기 이런 게 참 좋더라고. 농사짓기도 좋고. 아이, 뭐 피자고요. 한 바퀴 쑥 훑고 갈게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조심조심 지었냐? 조심조심 지었냐? 아, 참. 대충 좀 하지. 소리 좀 하게.
누렁캐님은 간 것 같죠, 그죠? 누렁캐님 이제 내가 안 오는 줄 알고 간 것 같은데 가나? 가네. 나 본 건가? 보고 도망가는 건가? 안 되는데. 친구 부를 텐데 그러면. 안심하고 그냥 가신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집념이 강한 사나이입니다. 한번 딱 그 물면은 안 놔. 야, 여기 누구 거지? 헬카르. 야, 이분 어우 완전 무슨 농부야 농부. 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평지라서요. 도망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동대륙 분들도 여기가 이제 평지라서 농사 짓기도 편해가지고 여기 참 많이 하더라고. 자리도 넓고 초원 습격축. 또 이렇게 누렁캐님 여기 누렁캐님 집으로 왔네요. 그냥 간 줄 알았겠죠. 누렁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그냥은 안 갑니다. 나는 소나무? 알았어. 근데 나 그 땅이 없어서. 아, 땅이 다 지금 누가 해가지고. 우리 누렁캐님께 또 없나? 어이구. 집 안에 있다. 오, 집 안에 있어, 집 안에 있어. 어, 어떻게! 집 안에 있어. 어, 집 안에 있었어. 집 안에 대기 중이었어. 하지만. 하지만, 도망가죠. 에오빠, 선빵 치고. 뭐야, 뭐? 땡기고 다 했는데도 나 못 잡잖아, 도망가면. 아까 뭐 나보고 뭐 선빵 치는 못 잡네, 어쩌네. 아직 다 못 했어요. 아직 다 못 했어. 나 또 갈 거야. 저기 오시네요. 아주 그냥 멋진 분들이에요. 아우, 많이 오는데. 에오, 많이 와. 아우, 정말 많이 오는데,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우, 여기 봐요. 아우, 많이 오는데. 못 잡아. 오오오, 큰일 났다. 오, 안 돼, 안 돼. 은신. 됐어, 됐어. 숨어야 돼요. 어, 레오야, 그래. 쾌하러 갔다 와. 오, 어떡하냐. 오. 좋았어. 나 어딘지 몰라, 지금. 내가 어딘지 몰라. 오, 집 안에 있을 줄은 몰랐네, 근데. 누렁캐님 갔나? 하고 왔는데. 분장까지는 괜찮지. 전쟁되면 피해야지. 전쟁되면 사람 막, 그거 막, 명점하라고 와가지고. 전쟁하러 오잖아. 인정되면. 어, 이제 사라졌다. 누렁캐님 집이 여기였나요? 여기 있다. 일단 상황을 좀 보고 또 집 안에 있는지 없는지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없구나. 다 파. 파는 게 몰라. 바둑이 몰라, 어떻게. 아이고, 야. 뛰자. 어, 동결은 뭐니?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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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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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런 아 세 명이 나왔어 야 됐다 야 이제 저쪽 갈까? 조금 이따 또 가지 뭐 아무튼 누렁캣님 거는 웬만한 건 다 털렸어요 묘목이 뭐해 대나무 묘목 이거 다 팔아버려야 되냐 묘목만 심을 펴놓고 손님이 팔아버려야지 하루에 60에서 100골 벌을 수 있다고? 아 방법 좀 알려줘요 나도 아 나도 좀 돈 좀 벌게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알려줘요 공유 좀 하자고 더 돈을 못 벌겠어 템 맞춰야 되는데 일단 토끼벌 1000개를 사용 아 신고 뽑으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나 그거 아 행운의 토끼벌 그건 뭘로 써요? 행운의 토끼벌은 뭐에 쓰나? 아 진짜요? 나 땅이 없어가지고 근데 염소 먹일 때 물려 땅은 필요 없어 근데 너 설에 가면 어떡해 비밀농사 아 근데 나는 방송을 키고 해가지고 무역도 못해 방송 키면은 설이 아무도 안 해. 아, 지금 이렇게 나도 지금 설이 하는데 이거 보고, 누렁캣 이런 사람 쫓아오면 어떡해. 갔다 지금 김해풀 씨한테 맨날 방풀 당하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가다라. 예, 예. 죽여달라 해서 그냥. 이쪽에 있었는데? 응. 내가 잘못했네? 어! 뛰어! 뛰어! 아이고!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우, 뭐, 기절, 아, 이거. 아, 미스났네? 덮치기 미스났어. 기절시켜 도망가라 그랬는데. 미스났네? 괜찮아.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사자가 죽어있죠. 여기 보시면. 요요만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아, 한번 볼까요 한번 저기 우리 사자가 저기 주고 있네요 여기 여기 됐어 한번 더 가지 뭐 자 방송을 한 5시쯤 넘어서 끝내고 저는 이제 방송을 끄고 무역을 갔다 와야겠어요 여러분들 무역할 때요 조심하세요. 그 무역하는 정보를 들은 동대륙 그러니까 상대지의 동대륙분은 서대륙이고 서대륙분은 동대륙이겠죠. 무역하는 정보를 들은 그 상대진영 분이 북해로 귓말 보내 막 깜짝 놀랐어요. 어디쯤이세요? 막 이러면서 어디로 가세요? 연합 채팅으로 막 물어보면 그래요. 아 이것도 신받구만. 신받다. 여러분들 그 조심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 아침에요. 아침에 이제 어제죠. 어제 그거 했잖아. 그거 했잖아요. 점검했잖아요. 점검 끝나고 무역을 딱 갔는데 이제 다 뭉쳤어. 뭉쳐서 가는데 막 엄청 막 오더라고요. 귓말이 어디쯤 가세요? 막 이러면서 아 그거로도 막 물어보고 연합 채팅으로도.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죠. 뭐야 배 몰고 이제 털러 오는 거지. 아, 신봤네요. 또 신봤어. 이번 성격이 급했어. 해적 쌍디. 아, 아까 해적 쌍디 이분한테 죽었죠. 해적 쌍디. 크, 해적 쌍디님 거였네. 누구 건가 했는데. 요거는 요거 푸른 해적 티치. 지분 해적 쌍디. 푸른 해적 티치. 크, 해적 분들한테 죽었는데. 예, 요렇게 또 예, 서리로 그냥 보답해드리네요. 훈훈한 보답이죠. 예, 예. 이분 뭐. 안타깝지만 다 뽑은 것 같은데요? 호박자리가 허, 금 300개야? 이야 대박이다. 진짜 부동산인데 완전 땅장사 잘 되겠죠. 지금 뭐 하고 싶어도 저도 땅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할만한 대로는 원대륙? 원대륙 하나? 지금 남은 게? 원대륙 가려면 배 타고 가든가 어? 그 비싼 정제된 저승의 돌 타고 가야 되는데 원대륙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맞아 베타 때 해도 팔아도 돈이 꽤 되죠. 용돈 벌은 되죠, 그죠? 만약에 현금으로 판다고 해도 원대륙밖에 자리가 없어 지금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그냥 집 하고 집 옆에 텃밭 놓고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나? 안 되지. 어? 나 못 봤나? 죽이고 싶지만은 네, 내비도 뭐냐 분부는 따로 있어요. 계당은 3개. 아 그래요? 비싸네 우리가. 패치요.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하죠? 예상을 못하지 않나 보통. 그건 좀 운빨이 아닐까 싶은데. 600금세 1만금 어우 예상이 돼요. 대단합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던데. 응? 이거는 어 김소니님께서 여기다 또 이렇게 연꽃을 심어주셨네요. 아니구나. 아, 내가 뽑은 건 그냥 자풀이구나. 어렵죠 당연히. 그거 어떻게 예상해. 좀 운빨이네 그거는 솔직히. 그리고 운이 좀 좋았다. 3개 정도? 그래. 보시는 분들 5천원 추천하고요. 절차 좀 부탁드리고요. 그 동대륙 분들 그 저 죽여도 돼요. 어 길가다 보여서 죽여도 돼. 상관없어요. 근데 방풀만 하지 말아야지. 방풀만 방송 보고 본인 실력으로 잡는 건 아우 당연히 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게임이 뭐 죽이는 거잖아. 죽이고 뭐 서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서로 죽여도 돼요. 어. 그냥 죽이면 할 말이 없죠. 방풀만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방풀 당하면 진짜 좀 많이 짜증나요. 하도 당해가지고 방풀을. 특히나 김애플씨가 아주 집요했죠. 오늘 김애플군이 사과해놓고 또 다음날 또 그랬잖아. 대단한 친구입니다. 누런캣 그분 집으로 한번 가볼까?
일단은 여기 한번 보고. 여긴 뭐 서류할 건 서류만 다 한 것 같은데. 아, 그나 좀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농사 좀 짓게. 자유도는 아마 패치될 것 같아요. 그죠? 뭔 일 있으면 포탈로 타고 오면 되잖아. 그죠? 정제된 그거 써갖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포탈 타고 오면 되잖아. 패치될 것 같은데. 해줘야죠, 패치를, 그거는. 우리가 포탈, 응. 어. 그거 패치 해줘야 돼요. 그거 자유도에다 집중하고 포탈 타고 오는 거. 아이고, 해적 티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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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해적 티치. 아, 시야에 없어? 원수는 외나무 자리에서 만난다더니. 도와. 어. 잡았다. 어, 옆에 있는 사람, 이분은, 아이고, 어, 됐어. 여기 서대류, 아니, 루키우스 서버는요, 그, 동대륙 분들을 다 치웠더라고. 일단, 해적 티친 잡았고. 이제 여기 누런캣, 이분, 집 한 번 더 가보고. 집에 대한 기능이 숨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패치될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자유도에 있는 거는 자유도에 있는 거는 좀 아, 원목 껍질 죽음 페널티요. 죽음 페널티 같은 경우는 요거 경험치가 깎이고 막 이러 내구도 깎이는데요. 아씨 뭐니 이것도. 근데 얘가 이제 만렙이어서 경험치 깎이는 건 없네. 아, 무역 많이 하던데. 이제는 추천 절차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예. 일단 이거 방송 끝 무역이나 한번 가야겠다, 사람 모아서. 일단 닭사하면 방송을 많이 안 보죠. 이제 닭사 안 하고 그냥 좀 장난치니까 많이 보시네요. 어, 다시 넘었다. 아케이지 유료예요, 유료. 유료된 지 좀 됐어요. 좋았어. 여기서 이제. 동대륙 분들 여기다 집 많이 짓죠. 여기 진짜 되게 넓은 것 같아. 이런 데도 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은신을 하고. 자, 이제 가고 있어. 아, 나 여기만 오면 웃겨가지고. 황금평원? 뭐지? 뼈대륙도 좀 집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뼈대륙은 좀 자리가 좀 있대요. 근데 아, 뼈대륙은 맵이 좀 안 좋아서 서로 짓기 싫던데. 아이고 음식 날랐다.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누렁캣님 집이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디 있나?
우리 누런 캣님. 방풀 유저 누런 캣님. 동대륙은 무역 출발 어디서 많이 하죠? 위니스테르 쪽에서 출발 거의 하던데요? 위니스테르. 어? 여기 집안에 누구 있다. 마하데비? 마하데비는 어디야? 아, 이거 한 대밖에 맞았어. 마데비가 어디죠? 마데비가 바나나 음료? 아, 맞아. 바나나 음료 많이 하더라. 어, 맞아, 맞아. 바나나 음료 되게 많이 하던데. 아, 여기구나, 마하데비가.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 어, 거의 바나나 음료 하더라고요, 무역을. 어딨지?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본 것 같은데. 추적자요? 추적자는 거의 한 80%가 공수고, 약간 이제 암살자 같은 그런 게 약간 섞이긴 했는데, 거의 뭐 공수죠, 공수. 레인저. 근데 무슨 몬스터 꼬셔도 될거 뭐 같이 다닐 수 있다더만. 그런 기능은 없네. 어이, 뭐야. 아픈 건가? 뭐 이상하네. 아,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포식자는 뭐 그냥 딜 되는 탱커? 그러니까 메인 탱 이렇게 보면 좀 서브 탱 같은. 에이씨, 피 조금 필요해. 여기 아닌데. 1대1 하기에는 포식자가 진짜 좋죠. 근접으로 싸우다가 도망가면 땡기고. 철벽이랑 이런 거 있어서 뭐. 몸빵도 좋고. 이상하네. 어디, 저쪽인가? 공수는 뭐, 딜도 별로 안 좋고. 몸빵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거리를 벌려서 싸워야 되는데, 거리를 벌리면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데미지를 높게 하려면, 어? 고정 사격 이런 거 켜야 되는데. 공수가 고정으로 그냥 서서 쏘면 또 쫓아오고. 아무튼 별로 안 좋아. 저승사자가 포지션 씹어먹음. 아, 그래요? 네. 법사 계열은 내가 잘 몰라서. 근데, 아, 하여튼. 활 쏘는 캐릭은 아직 좀 암울해요. 어, 어딨지? 이 근처인데? 아, 내 기억이 안 나네. 누렁캣님 집이. 악마소스. 아니야. 푸른 소금. 저쪽인가? 악마의 여신. 포커스. 하이패스.
사냥은 괜찮죠. 어디지? 아, 노랑캐님 집이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 중요한 건 멋든 것 같은데? 있나? 랭킹 회복했어? 잘했다. 판금은 법사계열이 제일 무서워. 그렇겠죠. 내 가죽은 판금, 천 둘 다 무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멍멍멍. 어, 어디지? 용렁이. 용렁이. 아, 어디야. 이 근처인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이분 잠수야. 어, 튀어, 튀어, 튀어! 도망가! 도망가! 어, 잠수 아니었네? 아, 당기게 했어. 괜찮아. 아이, 뭐야. 빨리빨리. 자, 전혀 다른 방향. 어, 은신 살았어! 은신 살았어요. 어, 육시로. 잠수 아니었네? 아. 온다, 온다, 온다. 여기 건너면 되지, 뭐. 잠수인 줄 알고 덤볐는데, 아, 잠수 아니었어. 보고 있는데. 짠짠짠.